제9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키아다 2024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대한민국을 플랫폼으로 시작된 키아다는 세계 여러 국가의 다채롭고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장애무용 작품들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곳에 정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용수들의 섬세한 감정선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장애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장애무용의 플랫폼 제9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 키아다 2024가 8월 11일부터 8일 동안 아르코 예술극장, 이음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국제 장애인 무용제에 와서 자기 본인들이 진짜 예술가임을, 무용가임을 확인하는 이런 자리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팀들을 보면서 목표치를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글로벌한 무용수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부분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부지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들이 참 즐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범위의 무용을 사랑하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무용축제는 장애 무용 작품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한편 지난 11일과 12일 누구나 문화창작소에서 양일간 진행된 해외 초청 안무가와 함께하는 댄스 워크숍이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Dancers with disabilities need to offer their own personal movement to make the physically integrated dance form unique. Once they have a true sense of themselves, then they can partner with another or with a group. 짝을 지어 손과 손을 맞대고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여 몸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장애 무용수들은 피부의 감각에 집중하며 동작을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은 바퀴를 돌려가며 서로의 무게를 나누어 봅니다. 미국, 스페인, 대만, 독일 등의 무용수 참여로 각 나라의 문화 다양성을 흡수하고 교감하는 시간은 모든 참여자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관객들이 저를 아름답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보람이가 그 장애 무용수들도 관객분들이 보시고 장애의 그 무용수들도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걸 느꼈으면 좋겠대요. 아울러 장애 무용의 축제뿐 아니라 모두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알찬 부대 행사가 더해 다양성 축제로서 그 의미를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